나다, 햄스터더라, 어반이다. 오늘은 구독자 사연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요즘 들어서 뭐, 구독자분들이 이런 이야기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 메일이 오는데,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이제 컨택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이건 얘기해야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읽어준 사연은, 아, 이거는 꼭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거든요. 우선은 사연의 내용이 뭐냐면, 우선은 뭐, 간략하게 뭐, 글쓴이 소개에 다 제끼고, 그, 개그맨 박희순 씨가 1977년생인데, 여자친구가 94년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네티즌 수사대가 찾았는데, 소지섭 조은정 부부가 똑같거든요. 이거랑 77년 그리고 94년생인데 소지섭 씨가 이제 키 크고 잘생기고 무기에 돈 많고 몸 좋고 유명하고 그리고 돈도 엄청 많잖아. 개쩔잖아. 집도 쩔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소지섭 같은 경우는 17살 연애랑 결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특별히 위화감을 못 느꼈는데,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박희순 씨가 17세 연애랑 결혼을 한다니 많은 남자들이 둘이 어리둥절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쪽 카페에서조차 소지섭 때는 수긍을 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박희순 씨가 옛날에도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옛날부터. 그리고 최근 예능에서도 장인 장모의 반대가 엄청 심하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 예능이 끝나고 결혼 발표를 이제 여자친구가 했거든요. 박희순 씨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그런 거 보면 장인 장모 반대도 설득하고 밀쳐나간 것이라고 이제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짐작이 되고, 그리고 평소 커플 사진을 보더라도 여자친구가 박희순 씨를 더 좋아해서 그런 느낌으로 사진 찍은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못생긴 남자 중에 박희순 씨처럼 여자한테 인기 많은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걸 봤을 때 나는 그 박희순 씨가 그 사람인 줄 알았어. 영화배우 박희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죠. 박용화 씨 작전에 나왔던 사람 있잖아. 그래서 인상 좀 강하게 생긴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생각해보니까 박희순이더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사람 잘생겼잖아 생각했는데 개그맨 박희순 하니까 그 동글동글한 아저씨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17살 연애랑 이렇게 결혼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리둥절한 거야. 근데 나는 사실 박희순이 17살 연애랑 결혼을 한대 해도 뭐 그럴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근데 반대로 박희순이랑 개그맨이 17살 연애랑 그것도 되게 이쁘대. 결혼한다고 해도 그게 뭐난 딱히 그게 이상하지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요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 이 뒤에도 좀 메일 내용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박희순 씨는 일단 탑 개그맨이 아니다. 그리고 나이도 45살, 굉장히 늙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는다. 고정 프로그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최근 예능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이게 박미선 씨 남편, 이봉훈 씨처럼 이제 식당하면서 살 확률도 굉장히 높다. 근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 근데 되게 웃겼던 게, 개그맨들 중에 보면 이제 뭐 이수근이라던가, 황현이라던가, 박성호 등 10살 이상 어리고 예쁜 여자들과 결혼한 분들이 넘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뭐 저는 내가 봤을 때 이게 전혀, 제가 봤을 땐 전혀 위화감이 없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이 박희순 씨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 이게 굉장히 커. 근데 이 매력이 어디서 오냐면, 재밌단 말이야, 사람이. 사람이 내가 이걸 언제 박희순이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다는 걸 느꼈냐면, 이거 본 사람 많을 거야. 옛날에 그 순위 정하는 여자라고 해서 여자 10명 안 치고 남자가 순위 정하는 게 있었거든. 그래서 박희순이 1등부터 이렇게 10등까지 해서 막다 까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 야, 박희순이랑 개그맨이 그렇게 재밌었구나, 되게 재밌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근데 이거는 박희순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그맨들의 공통점이에요. 개그맨들은 다 재밌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뭐 아프리카 TV 같은 데 보다 보면 뭐 이렇게 나름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 유명한 입담으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개그맨들이랑 같이 합방할 때 있거든. 그러면 그때 진짜 확실히 느껴진 게 클래스 차이가 확 느껴져. 개그맨들은 이게 얘기할 때그 상황, 그 대응력이나 센스가 이런 게 넘사벽이야, 진짜.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건 진짜 확실히 이제 1류, 2류 차이가 이제 아프리카 보면 나뉘는구나. 그게 내가 많이 느꼈거든, 그게. 그래서 이 재밌는 거나 센스라는 게 여자한테 굉장히 크게 어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여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들이 여자 볼때 편안한 걸 느끼면 좋아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남자랑 있을 때 편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있지만 즐겁고 재밌는 걸 좋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큰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자의 그런 니즈와 남자의 니즈에는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야 사실 뭐 내 나이 되면 어떤 여자가 좋아? 그냥 이쁘고 어린 여자 다 좋지 사실. 다 좋지. 근데 여자는 조금 달라, 그게. 여자 같은 경우는 그 취향이 좀 많이 디테일하거든요. 많이 디테일해. 뭐, 여자 중에서도 뭐 잘생긴 남자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아. 그래서 보더라도, 단적으로 여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 남자랑 사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때, 그 외모의 카트라인을 그냥 이 남자랑 키스할 수 있겠다, 요 정도로만 잡는 여자도 되게 많거든. 근데, 그 여자가 뭐, 이게, 얼굴에 이게 눈 두 개 달리고 코 하나 달려갖고 멀쩡해서 키스만 하면 된다. 이 남자랑 사귀겠다가 아니라 그 정도 왁구가만 되면 다른 걸 보는 거란 말이야. 다른 거. 요 정도만 외모는 통과하고 나머지 뭐 옷 좀 입고 뭐 사람마다 기준 다르겠지만 그 최저 본선만 예선만 뚫고 올라오면 나머지 본선에서 다른 걸 보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뭐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재밌는 걸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연인 관계에서는 같이 있는데 시간이 재밌잖아. 그러면 그거는 진짜 엄청난 강점에 당연히 그걸 선한 여성도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개가 충격이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박희순 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내가 볼 땐 제일 커 사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일반 사람들 관점에서는 이렇게 서로가 니즈가 맞더라도 이게 매칭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연예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돼 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아까 내가 봤던 그 순위 정하는 여자를 나만 본 게 아니잖아. 엄청 많이 봤어. 그거 레전드라고 해갖고 엄청 많이 봤단 말이야. 그걸 본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야. 그리고 나랑 여자들도 봤을 때, 저 남자 좀 매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에 대한 이 시간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 이 과정이 생략이 엄청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엄청 빠르게 패스한 게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단적으로 뭐 이게 아프리카 TV 같은데 BJ 이런 거 보더라도 저 사람이 뭐지? 라고 생각한데도 이쁜 여자 잘 만나잖아. 니즈가 맞는 거란 말이야. 그게 뭐 단순히 이제 뭐 아프리카 TV에서 잘 나가는 그런 인기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게 인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 유튜브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내 유튜브를 보더라도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해. 그래서 누군가한테 A라는 사람한테 에이씨발 족같네라고 말하고 B라는 사람한테 어머 사랑해요 고객님 이렇게 얘기한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나는 똑같은 얘기에서 똑같이 족같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만 보면 빡쳐가지고 이제 풀발해가지고 쌍욕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반대로 재밌다고 낄낄거리는 여자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차이거든. 이렇게 노출이 돼 있으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이제 뭐 이게 봤는데 나는 어차피 그 사람을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 여자가 오늘 강남에 갔는데 되게 어리고 이쁜 여자가 왔는데 오바님 나 진짜 존나 좋아한다고 얘기해봐. 그러면 어리고 이쁜 여자가 내 이 모습을 좋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순간에 얼마나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돼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뭔가 노출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요게들이 종합이 돼가지고 나온 결과가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자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란 동물들이 그냥 단순히 다 존나 계산적이고 그럴 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맞는 말이야. 여자는 계산이 굉장히 빠르거든. 굉장히 빠른데 근데 문제는 여자들 중에서는 그냥 사랑 하나에 올인한 여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전 여자친구가 13살 연애였잖아요.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얘 친구들이 전부 다 나이 많은 남자들을 만났어. 뭐 헤어지고 나이만 딱 만나면 새로운 남자친구도 내 나이가 나랑 동갑이고 또 어떤 사람도 얘 10살 이렇게 연상 만나고 그렇게 해서 노는 패거리가 있는데 전부 다 나이가 많은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한테 청첩장이 날라왔어. 청첩장이 딱 날라왔는데 고등학교 동창인데 얘는 41살이랑 결혼한 거야. 그래서 청첩장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41살? 그래서 나도 보면서 딱 봤는데 진짜 41살인가 아저씨야. 머리도 이게 살짝 까진 게 보이고 그리고 옆에 여자는 그냥 24살이야 영락 없는 진짜 평범한 아저씨하고 애가 결혼을 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라고 얘기하는데도 자기네들끼리도 그 얘기를 했대. 너무 어이없다고.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해? 라고 말하는데 지들이 말하고도 웃긴 거야. 보니까 얘는 10살 연상, 얘는 13살 연상, 얘도 13살 연상 서로 만나고 있으니까 지들도 웃긴 거야 그게. 그래서 물어봤대. 야 너네 오빠가 41살이야. 오빠인데 그대로인데 41살이야. 근데 결혼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3명 다 동시에
그러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여자가 늙은 남자를 좋아해서 결혼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남자를 사랑하니까 이 남자의 나이까지 포용해 줄 수 있는 거야. 포용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올 그 현실이 나이 차이가 컸을 때 그 올 헬게이트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안 하지. 근데 그거는 남자도 마찬가지냐. 사랑하면 그냥 이게 빡 뛰어들잖아. 우리는 그 결혼이란 게 지옥행 열차인 걸 알면서도 뛰어내리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그 매력이란 걸 강조를 항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거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게 이상적인데 여자가 남자를 조금 더 사랑하는 게 괜찮단 말이야.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서로가 사랑을 했을 때 사실 남자 새끼들은 배신을 할 수가 있어. 진짜 존나 사랑해도 안맞빠 한번 갈 놈이 있단 말이야. 찾아보면 나온단 말이야. 제법 많단 말이야. 근데 사랑하는 이게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는 절대로 배신하진 않거든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그 매력 같은 거를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다? 여자는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을 할 수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이게 특이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전혀 특이할 게 없더라고요. 왜 방금 말한 그 조건들 때문에. 그래서 특이할 게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상생활에 그대로 접목을 시킨다면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매력을 이제 늘려야겠죠. 여러분만의 스웨. 그래서 몸 같은 것도 굳이 막 이렇게 막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배 나온 그런 체형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만의 그런 매력을 갈고 닦는 거예요. 뭐, 운동 좋아하면 운동으로 이게 다지는 것도 상관없고, 아니면 뭐, 내가 좀 말을 잘한다, 그럼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것도 상관없고,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만의 그런 스펙들을 개발시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굉장히 여자의 관점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사실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양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똑같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말을 못하는 남자를 일부러 좋아하는 여자는 없어. 그지? 근데 말을 잘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많지. 그지? 마찬가지로 목소리가 이상하게 하이톤인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없어. 근데 뭐 이병헌처럼 이게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런 목소리 있잖아. 그런 목소리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마찬가지로 키 작은 남자를 일부러 좋아하진 않아. 근데 키 큰 남자 좋아하는 사람 많고 마찬가지로 자지가 작은 남자를 일부러 좋아하는 여자는 없단 말이야. 좋아하는 것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시켜야 되는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자기에 맞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한테 승률이 높은 것들. 그래서 저는 이게 늘상 얘기한 대로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로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특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지. 내가 군대 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군대를 전역하면 여자친구는 당연히 딸려는 부산물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어디 가잖아. 그대로가 내가 뭐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따라오겠지, 줄 서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내가 뭐 갓 9급에 붙으면 여자들이 줄 서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엄청 많단 말이야.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그래서 제가 늘상 말하는 게 이 매력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력과 그런 것들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빵 터진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가지고 리마인드 하셔가지고 뭔가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그런 한 칼, 여러분만의 그런 매력, 여러분만의 그런 스웩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정말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 그러면 그 여자는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 괴롭게 하겠지. 왜? 사랑하니까 지랄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오늘 이야기는 내가 말하면서도 아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되게 재밌게 녹화를 한 것 같고요. 아무쪼록 뭐 다음에도 또 이런 좋은 이야기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그리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